그러면 우리 꼬꼬 바깥으로 나와버리는데, 이거 바깥 세상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나면 자꾸 달아나면 어떡하지? 응? 꼬꼬야. 꼬꼬야. 이 밖에 나오면 안 돼. 복실아, 들어가자. 꼬꼬 데리고 들어가자. 복실이 일로 와. 복실아. 우리 꼬꼬 집에다, 데려다 놓고 가자. 가자, 빨리 가자. 빨리 집에 가. 그렇지. 빨리 가. 아이고, 잘했어. 빨리 들어가, 복실이. 꼬꼬가 이리 나오면 안 돼. 예, 복실아, 빨리 들어와. 일로 와. 복실아, 일로 와, 안나. 복실아. 꼬꼬야, 니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. 니 여기 있어. 대문 닫아보자. 나오면 안 되는데. 이제부터 저 구멍을 다 막아야 되겠다. 그치? 응, 복실아. 꼬꼬는 큰 길에 나오면 안 돼. 큰일 났다. 꼬꼬꼬 하고. 큰일 났어. 어떡해. 혼자 나오면 집을 못 찾잖아, 꼬꼬는. 그치? 우리 신랑 차가 들어온다. 어부각시 신랑 차. 오늘 고기 잡아서 다 시장에다 팔고 지금 집으로 왔어요. 우리 복실이가 우리 신랑 보고 좋아가지고 그냥 뺑뺑뺑 돌면서 찾고 있어요. 몸이 무거워서 안 돼요. 잘했어. 앉아. 됐어. 맛있어, 일하게. 오늘은 뭐가 왔어요? 예.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칼, 칼날. 이게, 이게 엄청 날카로운 칼날인데, 이전에 그 정글의 법칙에 나왔던 고기야. 와, 그손 찔리고 막 그랬던 거요? 그네 개의 칼을 가진 무사라는 그때 거. 그 용, 어, 병만이, 병만이. 병만이가 그 잡았다가 손 찔렸던 거. 맞아요. 오. 이거 이런 고기 처음 봤어 나. 그러니까요. 아, 또뭐 있어요? 올라가 볼까? 아이고. 통치 조그만 거다. 꽃게도 두 마리. 통치는 또 어제처럼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냉동에다 얹어놔야죠. 오늘도 장어 잡혔어요? 오메. 오늘 이 장어는 손님한테 팔자. 예약한 손님이 있는데, 어제 그거, 저번에 거는 못 팔았잖아요. 우리가 다 먹어버리고.